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구모아래 진행을 맡은 구리시 홍보협력 담당관 김효정 주무관입니다. 오늘 구리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요, 올해부터 미선별 출하를 시작한 양구수박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자리 옆에 구리시 도시개발과 도매시장 개발팀의 윤경희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리 농수산물공사 안영찬 농산물류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 그 구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길 가시다가 구리시 그 도매시장 또 공사 또 구리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헷갈릴 것 같거든요. 오늘 나오신 김에 설명 좀 역할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은 구리시하고 서울시가 1997년에 공동주최해서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개설구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시, 이제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등 6개이고요. 적정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리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이고, 구리농산물공사는 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구리시에서 공사와 시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도매시장 어마어마하던데 그 규모나 거래량은 어느 정도 합니까? 예, 구리 도매시장은 그 수도권 동북부 권역에 안정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에 그 산지 농산물 집하는 5개의 도매시장 법인이 있고, 네. 거기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560개의 중도매 법인이 있습니다. 구리 도매시장에 2022년을 기준으로 39만 4천 톤을 거래했고, 금액으로는 9,202억 원을 거래하여 전국 33개 공용 도매시장 중네 번째 규모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여름 더위로 인해서 수박 거래량도 참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유통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2021년 이전에는 산지에서 수박을 5톤 차량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네. 도매시장 경매장에서 하역원 6명이 한 개조가 되어서 반입된 수박을 등급별로 이렇게 팔레트에 담아서 경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매시장 하역원이 고령화도 되고 또 근로시간 때문에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수박은 산지에서 출하되어야 한다는 유통 주체의 의견에 따라 21년도에는 도매시장 법인 3개소 중 2개소가 팔레트 출하에 동참했고, 22년에는 도매시장 법인 3개소 전체가 동참함으로써 수박 팔레트 출하가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안 팀장님이 파레트라고 얘기하셨는데, 큰그 수박을 담아내는 통?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게 이해하시면 팔레트. 되겠죠? 네. 이쯤에서 올해 수박, 그단 수박을 고르시는데 성공하신 분도 있고 매번 실패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법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흔히 잘 알고 있는 잘 익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으로 가장 알려진 방법은 네. 이 껍데기를 이제 두들겨 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박이 익은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박은 익을수록 내부의 단단한 흰 부분과 붉은 부분의 경계가 뚜렷해집니다. 이 때문에 속이 빨갛게 차, 꽉 차게 잘 익은 수박은 두들겼을 때 통통하는 청명한 소리가 납니다. 네. 참고로 수박이 녹화하는 것보다 손바닥을 팡팡 치는 것이 더 소리 구별에 좋습니다. 한번 네.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예. 오, 잘 익었다. 그리고 또, 네. 잘 익은 수박 또 다른 방법은 여기 꼭지에서 꼭지. 배꼽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이게 네. 한 번에 선명하게 쫙 이어졌을 때 이것이 맛있는 수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이렇게 노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실패를 한것 같아요.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자, 이런 수박들이 그 유통 단계를 생략을 하고 우리 도매시장을 거치면서 소비자에게 이제 값싸게 공급이 된단 말이죠. 이게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특정한 상품을 각각 구매하려는데 네. 구매 상품에 대한 정보가 아주 이제 미약할 때는 구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각의 장소에 가서 구매해 본다고 가정해 보시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구매한 가격이 적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편리를 위해서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네. 특히 그 도매 시장은 많은 물량을 집합했다가 분산하는 구조입니다. 유통 경로에서 도매 시장 법인과 중도매 법인이 개입함으로써 거래소가 결과적으로 단순화되고 실적인 거래 비용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박을 그 파레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레트 네. 출하를 하지 않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예, 구리도매 시장에서는 2021년부터는 수박을 선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후로 각 도매시장 법인은 수박 산지에 선별하여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도록 홍보했습니다. 따라서 수박 선별장이 없거나 선별 능력이 부족한 산지는 선별장을 신축하거나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지 공동 선별장에서 선별된 수박은 중량, 품질 등을 고려해서 등급별로 파레트에 담아서 도매시장으로 반입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은 산지에서 수박이 선별되어 파레트로 출하되면 네. 상품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매매를 합니다. 그러나 선별되지 않은 수박이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면 하역사에서는 차량에서 수박을 하역할 때 등급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마구 닦습니다. 막 담으면 선별 없이 무작위로 담긴 파레트는 경매시 수박 품질이 들쑥날쑥해서 그렇죠. 수박의 네. 신뢰가 떨어집니다. 중도매인이 구매를 그러면 기피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 없는 무작위 수박은 출하자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선별된 양구 수박이 네. 올해부터 구리도매 시장에 반입이 돼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제가 이거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초 양구군이 구리시의 미선별 수박을 구리 도매시장에 반입 허용해달라는 아주 긴급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구리시에서는 산지 농민들의 급박한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고자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과 함께 양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구리 도매시장에서는 수박 품질의 신뢰도 및 도매시장 하역원의 고령화와 근로시간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네. 수박 팔레트 전면 출하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양구 또한 수박을 팔레트로 출하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공동선별장을 확대하고 있었으나 2023년은 정식량이 전년 대비 47%로 크게 늘어나서 미선별 수박을 출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선별장의 추가 확보 시기인 2025년까지 파레트 출하를 유예해주고 미선별된 수박을 출하 시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듣고 공용도매시장의 근간인 산지농민으로 산지에서 빗땀으로 맺은 결실을 출하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리시와 양구군 관련 유통종사들이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8월 양구군은 미선별 수박을 출하하게 되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박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박이 50% 정도나 네. 네, 양산이 더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이렇게 요청이 온 건데 올해 그러면 양구 수박은 얼마나 거래가 됐나요? 양구 수박 정말 우수하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긴 한데 또 어떤 점이 좋은지 또 궁금합니다. 예, 2022년 수박 거래 물량은 13,989톤이며 양구 수박은 1,392톤으로 약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22년도에 구리도매 시장에서 거래된 전체 수박의 톤당 단가는 180만 원인데 양구 수박은 234만 원으로 약 30% 높게 거래되었습니다. 양구 수박은 산으로 둘러싸인 해안 문지 펀치볼이라고도 하죠. 네. 여기서 많이 재배되는데 일교차가 큰 곳이 수박의 당도가 높습니다. 양구 수박은 일교차가 큰 곳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당도가 높고 우수하고 양질의 수박이 생산됨에 따라 당연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수박의 주 거래 기간은 5월에서 8월입니다. 남부지방부터 출하하기 시작하여 고창, 음성 등으로 중부지방으로 올라왔다가 양구를 끝으로 수박 출하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양구 수박의 점유율이 9.9%라고 했는데 네. 양구가 중부지방 상단에 위치하여 8월 이후에 많이 거래됩니다.
그래서 8월 이후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박의 60%가 양국 수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는 양국 수박이 어떻게 도매시장으로 반입 절차를 밟았을까요? 예, 양구는 수박 선별장 범위를 벗어난 물량은 선별하지 않은 상태의 구리 도매시장으로 출하했습니다. 구리 도매시장에는 3개의 도매시장 법인이 있습니다. 구리공판장은 양구군의 수박 선별자가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내부에서 직접 선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서 내부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리청과 인터넷청과는 외부 수박 선별장에서 선별한 뒤 도매시장으로 반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농협 구리공판장에서 선별된 양구수박은 자체 선별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하역사가 별도의 선별에 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선별장을 이용하여 팔레트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구리농산물공사에서 한 팔레트당 2,000원, 도매시장 법인에서 3,000원, 합하여 팔레트당 한 팔레트당 5,000원을 지원함으로써 별도의 선별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구에서는 선별되지 않은 수박을 구리 도매 시장으로 출하하였어도 중도매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판매자인 중도매인에게 부담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구 수박 선별 비용을 중간 법인들이 판매 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유독 양구 수박 그 수박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일까요? 예, 구리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수박은 산지에서 선별에 출하하지 않으면 도매시장에서는 선별 없이 그 하역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양구의 경우는 농협공판장에서 선별 장소를 무료로 제공했고, 따라서 양구 수박은 선별 장소를 무료로 제공받아 도매시장 내부에서 선별했기 때문에 선별 비용을 판매가에 포함시켰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산지에서 반입된 수박과 동일하게 경매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양구 수박이 사실 비싸거든요. 거기서 나온 오해 같기도 하고. 이 수박 산지에서는 도매시장, 구리 도매시장의 유통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정책을 바꾸신 거잖아요. 네. 정책 변경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양구는 수박농가 회원수로는 2022년 대비 34%가 증가하였고, 정식량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47%가 늘어났으나 선별장 선별 능력은 그렇게 따라 늘어나지 않을 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양구가 수박을 처초로 한 2023년 7월 18일에 구리 도매시장에서 양구 군수님, 양구 의회장님, 양구 산지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고, 구리시에서도 구리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수박 초매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양구군에서는 수박 판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구리시에게 전체 수박 농가를 대신하여 감사하다고 표현하였고, 수박에 대한 유통정책 변경에 대하여 거듭 고맙다고 하였으며, 구리시에서는 좋은 가격으로 보답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미선별 출하된 양구수박 이야기 너무도 자세하고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먼저 그 도매시장 개발팀장이신 우리 윤 팀장님부터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예. 구리시는 그 산지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농산물 정책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구리 도매시장에서 미선별 수박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맛있는 수박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양구에서는 수박 판로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많았는데, 구리 도매시장에서 산지에 대한 배려로 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어서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산지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양구수박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적극 행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산지와 상생하는 유통정책을 펼쳐서 산지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박 선별법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안윤찬 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양구 수박을 계기로 도매시장과 산지가 함께 성장하는 동방성장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양구와는 수박 거래에서 발생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구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더욱 많이 출하될 것으로 기대되어 도매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에도 출하자를 위한 정책으로 산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의 수익 가격을 높이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산지 농가가 더욱 만족하시고 또 번창할 수 있는 정책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양구 수박팔로 요청 상황을 이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더욱 더운 여름에 시원한 수박을 시민에게 또 공급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더욱더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지에서는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